엄마 너밖에 없는 거 알지? 너마저 잘못되면 엄마 진짜 죽어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족보 찍어 보낸 거야, 혜희한테? 아, 얘네 경쟁자야. 올케어만 딱 7명 뽑는다고. 근데 이렇게 고급 정보 넘겨? 내가 그러라고 족보 구한 줄 아니? 아니 엄마, 혜인은 친구잖아요. 친구가 어딨어? 어? 정신 차려, 이선재! 얘너 이용하는 거야. 호구 잡는 거라고. 그것도 모르고 기집애한테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. 대답 안 해? 야, 이선재. 너 진짜 혜희한테 올케어 자료까지 줬어? 너 미쳤어, 너? 그래, 좋아. 네가 못하면 내가 하지, 뭐. 내가 걔 엄마한테 가서 그 지금 서울로 자식 공부시키는 거 아니라고. 됐니? 어? 하기만 해요. 절대 어떤 말도 어떤 리액션도 하지 말고, 알았지? 엄마. 입 닫고 있으라고 뻥긋 하지 마! 넌 지금 심신미약으로 함구증 상태인 거야. 어? 내 아들은 괜찮아. 너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. 너 하나 때문에 잘못하면 여러 사람 인생 망가져. 그 무게, 그거 감당할 수 있겠니? 어? 나도 내 커리어, 내 인생 건 거라고 선재를 위해서.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원하는 대학이에요. 그래, 내가 말해! 내 아들 인생이니까. 넌잘 몰라. 이 사회가 얼마나 노골적이고 원색적이고 직업적 포지션을 중시하는 건지. 나왜 이렇게 됐을까? 나도 이제 내가 너무 무서워. 어디까지 갈지, 얼마나 더 나빠질지. 나 아까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? 이대로 그 애가 죽었으면. 차라리 그랬으면. 뭔 소리야?